레몬스윙이랑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저는 이게 항상 멀리 보내는 스윙을 하니까 쪼는 스윙은 아직 좀 안 익숙해서 이렇게 샤프트다 일자로 저는 항상 제일 궁금한 게 장타자들 중에 거의 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임팩 딱 되면은 여기가 일자로 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좀 각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안 익숙한데 제가 쪼는 스윙이 좀안 익숙하니까 아마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쪼는 스윙이랑 왼손을 멀리 보내는 스윙이랑 뭐 그냥 어떤 느낌이지만 그리고 제가 좀 허리가 아파가지고 세게는 못 칩니다. 요새 무리했더니 허리에 약간 담이 와가지고 그래서 쪼는 스윙을 하면은 왼손이 약간 너무 붙여놓으면 이게 다시 쪼기 힘드니까 약간 벌렁한 상태에서 왼손이 이쪽으로 느낌이 오면서 그러니까 뭔가 몸이 나가는 걸 왼손이 막는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딱 이렇게 막는다는 뭔가 축 쪼는 그러면 이게 쪼으면 툭 쪼으면서 이게 왼손이 이렇게 돌아가기 힘드니까 느낌이 왼손이 딱 쪼으면서 오른손이 이렇게 약간 손목이 이렇게 감기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좀 올라갑니다. 아니 그냥 탁 갖다 맞추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쪼는 스윙을 하는데 버스틴도 그렇고 장타 선수들 뭐 드로가 거리 많이 난다고 하는데 장타 대회는 거의 대부분 페이드 아니면 악성 슬라이스를 내거든요. 로프트가 낮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워낙 이런 동작을 특히 이제 리안 위터라고 이런 동작은 걔는 완전히 그냥 극 슬라이스를 내면서 하거든요. 근데 로프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페이드가 이게 캐리 거리도 많이 나고 로프트가 이미 낮으니까 백스핀도 안 먹어서 페이드가 거리가 더 많이 나는 걸로 알거든요. 네. 일반적인 뭐 9도, 10도는 드로우가 더 많이 나는데 어쨌든 좋은 스윙을 하면은 로테이션을 안 하고 그냥 슬라이스나 페이드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느낌으로 치면 이렇게 약간 페이드가 나면서 가죠. 페이드를 생각하면 이런 게뭐 파워 페이드 있죠. 근데 이거는 자기가 페이드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멀리 친다고 생각을 하고 멀리 치면 되는데 이게 아마추어들이 이거를 몸통을 이걸 쪼아놓는다라고 원래 이제 레슨에서 이렇게 쪼아놓는다 생각을 한 상태에서 쪼아놓는 계속 쪼아놓는 스윙을 하기 때문에 아마추어들은 슬라이스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쭉 이렇게 풀면은 드로우가 나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쪼는 스윙은 좀뭐 직진에서 페이드나 슬라이스가 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럼 왼쪽으로 출발해도 뭐안 휘죠? 그리고 말했지만 쪼고 나면은 피니쉬를 잡기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돼야 돼서 피니쉬를 잡는 게 넓게 못 잡아요. 그래도 뭐 좋은 스윙으로 해도 뭐 그래 지금 살살 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거리는 나죠? 그리고 장타 선수들 중에 좋은 스윙을 하는 선수가 더 많고 Ready. 이렇게 밀어서 들어오고 나는 이런 느낌으로 확 좋아가지고 그렇게 거리를 내는 선수들 대회 나온 선수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몸을 여기서 오른쪽 이게 확 돌면서 오른쪽이 확 돌면서 나가려는 오른쪽이 나가려는 걸 왼손이 왼쪽 여기 이두랑 여기 겨드랑이
다음에 왼손이 이거를 확 막는다고 생각해. 여기가 이제 벽이 만들어지는 벽이 확 이런 느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샤프트를 잡으면 이렇게 일자. 근데 저는 일자가 잘 안 돼요. 아직까지는 쪼는 힘이 약해가지고. 이걸 기르면 저도 이제 거리가 더 나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 슬라이스를 생각을 하고 치셔야 돼요. 밑으로 쑥 내려와서 낮은 티에 맞추기가 쉬워요. 높은 티는 이렇게 쪼으면 너무 이렇게 좀 수평이라서 쪼는 게 좀 어려운데, 티가 낮으면 그냥 바로 클럽이 내려오면서 이걸 확 쪼으면 되니까 클럽이 계속 내려오는 느낌이거든요. 요즘에 제가 하는 옆에서 옆으로 하는 스윙이랑 좀 다르죠. 약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쪼. 치는데도 거리 많이 나죠? 그냥 확 쪼는. 아 이거 거리 바빠가지고 세게 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아이고 세게 치려니까 야가 묵직묵직해서 몸을 못 맞춰. 어쨌든 살살 칠게요. 세게 안 칠. 세게 치나 살살 치나 거리가 똑같으니까 지금. 레디. 슬라이스가 나시는 사람은 이게 왼손이 이렇게 안 밀고 이렇게 안 돌아서 슬라이스가 나니까 쪼는 스윙은 안 맞아요. 슬라이스가 원래 슬라이스가 나는 스윙이라고 보면 되니까. Ready. 이런 느낌. 그러면 이게 쪼는 스윙이고. 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다 여기서부터 그 뭐 여기 정말 말하는 다운스윙 임팩 백스윙에서 끌고 내려서 다운스윙 임팩 이런 느낌. 다운스윙 임팩. 그리고 이제 왼손이 미는 스윙은 티를 좀 높여야 돼요. 90으로 올려놓고 미는 스윙은 약간 밑에서 이렇게 미는 이런 식으로 밀어서 밑에서 이런 식으로 밀어 올려서 멀리 보내야 되는 스윙이라서 티가 낮으면 이걸 밀지를 못해요. 뒷땅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왼손을 돌로 미는 스윙 저쪽으로 Ready. 그러면 드로우가 생기죠. 밀면서 돌리면 되니까. 그러면 슬라이스가 안 나고 오른쪽으로 출발해도 약간 돌아오는 느낌으로. 그렇다고 이것도 거리도 나죠? 뭐 살살 쳐도 둘 다 거리는 비슷해요. 쪼는 방식으로 치는 장타자도 있고 Ready. 밀어버리는 장타자도 있으니까 누가 더 뭐 낫다는 소리는 아닌데 제가 말한 구질이 달라져요. 쪼는 선수는 뭐 버바슨도 그렇고 더스틴도 그렇고 쪼는 선수는 페이드가 구질이고 드라이버를 치면은 이렇게 밀어버리는 선수 롤이나 아니면 뭐 왜지 밀어버리는 선수 중에 아무튼 드로우를 치는 뭐 장타자 중에 우리나라 장타 뭐 형제 뭐 공평한 뭐 그런 선수 이렇게 릴리즈를 하면서 밀어버리죠. 그게 드로우를 이제 치는 그런 이제 드로우를 치는 스윙을 하면 드로우가 생기고 밀어버리는 쪼는 스윙을 하면 페이드
그래서 두 개를 다 해보면 쪼는 스윙을 하면 이렇게 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죠. 뭐 이 정도 쳐도 233은 가고 4는 가고 밀어버리는 스윙을 해도 Ready. 드로우가 걸리죠. 뭐 거리가 똑같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기 신체가 더 거리가 날 때 내가 쪼는 스윙이 맞는지 밀어버리는 스윙이 맞는지는 자기 신체의 발달에 따라서 이제 거리가 나겠죠. 자기는 신체는 밀어버리는 스윙에 맞는데 쪼는 스윙만 계속 하면은 그러면 이제 거리의 한계가 오겠죠. 그리고 자기는 또 가슴 근육이나 아니면 이두나 이게 발달해서 그리고 허리를 빨리 돌리는 걸 잘해서 쪼는 스윙을 한다. 그렇게 되는데 밀어버리는 스윙을 하면 또 거리가 한계가 오겠죠. 자기 신체를 잘 파악을 하고 어떤 스윙을 할지 이제 결정. 그리고 또 만약에 둘 다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만약에 도그렉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슬라이스를 내는 도그렉이다. 페이드를 내는 도그렉. 그러면 뭐 아무 생각 없이 왼손만 쪼으면 이렇게 슬라이스를 내면서 도그렉에서 슬라이스 도그렉에서 치기 좋겠죠. 뭐 이런 느낌으로 구질도 이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먼저 왼쪽으로 도그렉이다. 훅을 내야 된다. Ready. 그러면 왼손을 그냥 확 밀면 되거든요. 왼쪽으로. 그럼 훅이 나죠? 그러니까 둘 다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자기 구질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말했던 피니쉬가 쪼는 스윙은 쪼고 이렇게 되니까 피니쉬가 이 정도. 그런 느낌. 보면은 피니쉬가 짧죠. 요렇게 요렇게. 근데 이제 밀어버리는 스윙을 하면은 충분히 많이 밀면은 이런 식으로 피니쉬를 아주 멋있게 할 수 있는 피니쉬를 보시면 이렇게 멋있게 로리처럼 Ready. 이렇게 넓게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피니쉬 자세. 그래서 저는 폼을 잡을 때는 밀어버리는 스윙을 하고 뭐 슬라이스를 내야 된다 뭐 스크린에서 그러면 이제 쪼는 스윙만 하면 됩니다. 네, 뭐 나스모 찍을 때나 필드에서도 뭐 동영상 찍을 때는 뭐 이렇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공이 잘 맞든 안 맞든 폼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다 할 수 있으면 저 제일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스윙해도 250은 가고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밀어버리는 스윙을 해도 Ready. 아이고 씨 시간 Ready. 밀어버리는 스윙을 해도 그러니까 왼손이 어중간하게 왼손이 Ready. 이 정도에 있으면서 왼손이 아무 역할을 안 하면은 거리가 이게 한계가 오는데 오른손만 갖다 때리니까 왼손을 밀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쪼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쓸 수 있어야 둘 다 거리가 나는데 대부분은 이제 왼손을 쓸 줄은 모르니까 어중간하게 쪼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 이런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아마추어들은 왼손이 어중간하게 쪼아서 그냥 오른손만 갖다 때리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냥 거리가 안 나죠. 그러니까 왼손을 밀든 쪼우든 왼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왼손만 그냥 밀어도 오른손을 별로 안 때려도 왼손만 밀어도 충분히 클럽이 확 지나갈 수 있고
오른손이 안 갔다 때려도 왼손만 또 쪼아도 Ready. 힘있게 뭔가 힘있게 빡 때릴 수 있어가지고 또 거리도 날 수 있는 그런 둘 다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둘 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리를 거리가 날지 모르겠네. 허리가 아파. Ready. 이거는 좁은 스윙인데 좀 땡겨 맞, 안쪽에 맞아가지고 땡겨. 그러면 262m 72 볼 스피드. 뭐 어쨌든 뭐 많이 났죠? 네, 밀어버리는 스윙을 하면은 똑같이 72 똑같이 나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지금 밀어버리는 스윙을 하든 쪼는 스윙을 하든 뭐 거리는 비슷해요. 단지 이제 구질 차이가 나오는 거고 내 느낌의 차이가 내 피니쉬가 나오는 거지. 그래도 저는 둘 다 뭐 제가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으니까 뭐 제가 제 몸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니까 훨씬 더 골프 스윙을 좀 알기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해보세요. 왼손을 여기서 몸을 돌리 갖다 미는 이렇게 갖다 미는 왼손이 적극적으로 타겟 쪽으로 뭐 치키닝이 이상하시다고 생각하면 왼손이 릴리즈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거를 자기가 여기서 확 밀면 돼요. 이렇게 이 손을 이런 느낌 밀어서 이렇게. 그리고 쪼는 거면 쪼는 스윙할 때는 절대 왼손이 처음부터 쪼이면은 다시 못 쪼입니다. 처음부터 쪼이는 스윙하면 왼손이 이렇게 완전히 이런 느낌으로 와서 순간 돌 때 이거를 확 쪼는 느낌. 이렇게 팔을 쭉 펴면서 툭 쪼으면서 치면 이렇게 쪼으면서 이런 식으로 치면은 훨씬 더 스냅으로 탁 뭔가에 스냅으로 탁 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샷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많이 연습을 해오고 저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죠. 어느 게 결국엔 더 거리가 많이 날까. 저는 거리가 일단은 뭐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하다가 보면은 지금은 밀어버리는 스윙이 거리가 더 나는데 장타자들은 쪼는 스윙이 더 많으니까 쪼는 스윙을 한번 연습을 계속 해봐야겠어요. 다시 한 번만 치면 마지막으로 Ready. 쪼는 스윙을 하면은 아이씨 잘못 맞았네. 잘못 맞아도 이거 훨씬 가네요. 밀어버리는 스윙을 하면은 Ready. 이런 느낌으로 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피니시도 멀고 좋다. Ready.